VS English요, VS English. Vocabulary and syntax입니다. Vocabulary가 뭐냐면은 어휘지, 어휘. 이거 vocabulary랑 syntax 이거 몰라도 돼. 그냥 어휘랑 구문을 아는 거야. 구문? 어휘가 뭐야? 단어야, 단어. 단어 모르면 해석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구문은 뭐냐면은 이 문장 안에서 뭐가 주어인지, 뭐가 동사인지, 뭐가 목적어인지, 그리고 뭐가 부사인지 이걸 아는 거야. 해봐. 주, 동, 목, 부. 이거 배울 거야. 알겠지? 뭐 배운다고? 주동, 목, 부를 배운다. 주동, 목, 부. 주동, 목, 부를 아는 것. 그것이 구문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휘랑 구문을 모르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 해석을. 우리가 왜 영어를 보는데 해석이 안 되냐? 어휘를 몰라서 그래. 그리고 또 뭘 몰라서 그런다? 구문을 몰라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잡아줄 거야. 확실하게. 따라오기만 하면 돼. 무조건. 따라오기만 하면 돼. 포기만 안 하면 돼. 포기할 겨 안 할 겨? 절대 하지 마. 포기. 알겠지? 포기 절대 하지 말고 따라오면 돼. 무조건. 무조건 안 될 수가 없어. 이게 무조건 안 될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어. 알겠지? 따라오기만 하자. 알겠지? 어, 좋았어. 자, 우리가 어휘랑 구문을 배울 건데 어휘는 그냥 단어지? 근데 구문에서 구문의 네 가지를 뭘 배운다고 했어? 그렇지. 주동목부. 그러면 문장에서 이게 주어구나. 이게 뭐구나? 동사구나. 또 이게 뭐구나? 목적어구나. 또 이게 뭐구나? 부사구나. 그걸 아는 것이 구문을 아는 거라고 그래. 그치? 그걸 모르면은 아무리 어휘를 많이 알아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어를 S라고 한다. 자, 주어. 뭐라고? S. Subject야. 그 다음에 동사가 V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형광펜을 칠 거야, 여기다가. 알았지? 동사를 어떻게 한다? 형광펜. 동사. 그래서 형광펜 갖고 왔지. 무조건 갖고 다녀야 돼. 동사를 형광펜으로 친다. 그 다음에 목적어를 오브젝트라고 해서 동그라미 할 거야. 알겠지? 네. 동그라미. 그래서 주어가 S, 동사는 뭐? 형광펜. 그 다음에 목적어를, 그렇지, O. 동그라미 필요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나 배워야 돼, 더? 부사. 부사지. 부사를 밑줄 쫙 긋 거야. 일반 펜으로. 알겠지?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밑줄, 부사.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주어는 뭐냐면은 문장의 주체가 되는 거야. 따라해봐. 문장의 주체가 되는 것. 주체가 되는 것. 그리고 이 주체가 되는 주어가 동작하는 게 뭐가 된다? 동사가 되지. 그치? 동사. 그리고 이 동사의 대상이 뭐야? 목적어. 그리고 부사는 뭐야? 다 같이 부연 설명. 그치? 부사가 하는 게 뭐라고? 부연 설명. 이거 지금 다 굳이 뭐 안 해도 돼.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따라해봐. 주체, 동작, 목적, 부연 설명. 이게 문장의 다다. 알겠지? 됐어? 이 개념을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뭐야? Respect. 대신 소리를 내서 따라와야 돼. 다시 respect. Respect. Respect가 뭐야? 존경하다. 존경하다지. 아, 거기 페이퍼에 나와 있지, 그지? 페이퍼 보고 해도 돼. Respect. 뭐라고? 자, 이미지 한 땀 한 땀 다 찾았어. 알겠지? 한 땀 한 땀. 그냥 보면은 돼. 알겠지? 보면은 무조건 되는 거야.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시각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어때? Respect 느껴져? 네. Respect. Respect. 뭐라고? 존경하다. 존경하다. 강세는 Respect. 시작.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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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장 뭐야? My father respects my opinion. 시작. My father respects my opinion. 주어 뭐야? My father지. 그 다음에 형광펜 쳐. 형광펜. My father respects. 그 다음에 my opinion. 됐지? 문장으로 완전한 거야, 이게. My father respects my opinion. 그래서 우리가 100단어까지는 무조건 주동목으로 갈 거야. 주동목. 주동목이랑 그 다음에 부연 설명. 부사겠지? 따라해봐. 주동목부. 주동목부. 이해되지? 네. 그렇게 갈 거야. 100단어까지. 그래서 구조를 보는 눈이 열리게끔 만들어줄 거야.
주어가 아무리 길어도 목적어가 아무리 길어도 아 얘가 주어구나 얘가 목적어구나 그걸 알면은 문장 해석되겠지. 이해가 되지? 이거를 그리고 단어를 외운 것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문장 외우면 더 좋은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워질 거야. 알겠지? My father respects my opinion. 해석. 나 아버지는 그렇지 나의 의견을 존중한다. 여기서는 S 붙는 게 중요해. Respects. 그렇지? My father respects my opinion. 이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가 오는 거지. 그거는 뭐 굳이 지금 문법적으로 설명 안 할게. 그냥 많이 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My father respects my opinion. My father respects my opinion. 좋았어. 자, 두 번째 단어. 뭐야?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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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들어와? 느낌 들어오게 해줄게. 들어와? 네. Approach. 한 땀 한 땀 다 찾았다. Approach. Approach. 자, approach. 뭐라고? 접근하다. 접근하다지. 강세 어디야?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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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에 힘 주고 읽어.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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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ief secretly approached him. The thief secretly approached him. The thief secretly approached him. Him. 자, 주어 뭐야? The thief지. The thief. The thief가 뭐야? 도둑. 도둑이 뭐 했대? Secretly, secretly하게 approach 됐대, 그치? 아, 이게 동사. 이게 동사야. 여기, 동사 앞에서, 네. 요 부사, ly 붙은 건 부사거든? 네. 얘가 지금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 네. 근데 우린 얘를 같이 동사로 보면 돼. 아, 알겠어? 네. Secretly approached. Secretly approached. 이게 뭐라고? 동사. 동사야, 알겠지? 네. 주동목이다잉, 지금? 네. 힘이 뭐야? 목적어. 네. The thief secretly approached him. 여기까지 시작. The thief secretly approached him. 해서 거기까지만 해봐. 도둑이 몰래 그에게 다가왔다. 그치? 다가왔다지?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와? In the back. That's in the back. In the back. In the back. In the back. 자, 이거 지금 문장 끝나고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 주동목이 문장 끝났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부가 나오지. 밑줄 걷지? 근데 부사가 하는 일을 알려줄게. 여기서 적어놔. 장, 방, 시. 부사가 하는 일이 장방시야. 다 같이 문장이 끝나고 부사가 나오면 문장에 장방시. 장방시 뭐야? 장소, 방법, 시간.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런 이 형태는 in the back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온다 할지라도 얘는 그냥 부사야. 알겠지? 그만 알면 돼. 모르겠으면 그냥 한 세네 번 그냥 문장 외우다 보면은 그냥 알게 돼. The thief secretly approached him in the back. 해봐. The thief secretly approached him in the back. 그렇지. 도둑이 그에게 몰래 다가왔다. 어디서? 은행에서. 은행에서? 은행 아니야. 근데 은행. In the bank. 고마워. In the back. 뒤에서. 뒤에서. 맞아. 그렇게 해도 돼. 어쨌든 장소야, 장소. 새로운 접근이었어. 괜찮아, 괜찮아. 더더욱이 그 뒤에서. 해석도 다 달아놨어. 그럴까봐. 자, 그러면은 한글에 너희가 해석 적혀 있잖아. 거기서 뒤에서도 밑줄 거나. In the back에다 밑줄 긋고 뒤에서도 밑줄 거나. 그러면 이해가 빠를 거야. 됐어? 네. The thief secretly approached him in the back. 시작. The thief secretly approached him in the back. 구조 보이지, 구조? 네. 구조를 보는 게 syntax라고 했어, 구문. 구조가 보여야 돼. 구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그것만 알고 가면 돼. 다 같이 구조는? 구조는? 문장에서 주동목부를 찾는 거다. 그렇지. 이게 구조가 보여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주어구나. 얘는 지금 동사구나. 얘는 목적어구나. 부사구나. 문장 끝나고 왔으니까. 이걸 아는 게 구문이라고. 네. 그러니까 어휘를 아무리 알아도 이 구조를 모르면은 해석을 할 수 없지? 네. 근데 구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끔 해 주는 거야. 네. 좋았어. 가보자잉. 자,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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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사고지, 그렇지? 그림 보면서 accident. accident. 뭐라고? 사고. 뭐라고? 사고. 뭐라고 영어로? accident. accident. 강세에서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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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usan. Heather. Serious car accident. Susan had a serious car accident. 시작. Susan had a serious car accident. 자, 주어 뭐야? Susan. 동사. Had. 그치? 그 다음에 뭐야? 목적어. 어. A serious car accident. 시작. A serious car accident. 거기까지만. A serious car accident. 자, 봐봐. 근데 serious는 요 car accident를 꾸며줘. 네. 그렇지? 차 사고. 네. 근데 어떤 차 사고? 심각한. 심각한.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또 단어들이 또 있지. 근데 이 단어들은 지금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accident만 우리가 단어에 표기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거 먼저 외우려고 해. 이거는 그냥 문장 안에서 보고. Susan had a serious car accident. Susan had a serious car accident. 됐어? 어, 다시 Susan had a serious car accident. Serious가 뭐냐면 얘는 형용사라고 그래. 알겠지? 형용사는 근데 형용사가 바라보는 건 항상 명사야. 알겠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해. 저번에 배웠지? 기억나? 예전에 배운 거? 다 까먹었어 또. 기억나지? 기억나지? 우리 형 용서했잖아. 그 썰렁한 거. serious가 뭐라고? 심각한 차사고니까 심각한이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어쨌든 얘는 명사란 얘기야. 네. 이해가 됐어? 네. 그래서 얘는 구조가 주동목이야. 네. 됐지? 네. 주동목. 우리가 100단어까지 뭐 배운다고 했어? 주동목. 주동목 배운다고 했어. 주동목. 그래서 주동목이 문장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사야. 주동목부 시작. 주동목부. 주동목부. 좋았어. 자, Susan had a serious car accident. Susan had a serious car accident. 좋아. 쏙쏙 들어와. 좀 이따 복습하는 시간 있어. 그때 외우는 거야 문장.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외울 수 있겠지. 네. 그리고 요 끝나고 나서 한번 더 쭉 한번 리뷰해 줘. 그 다음에 너네 따로 또 외우는 거야. 그 따로 집에서 안 해도 돼. 여기서 다 외울 수 있으니까. 알지?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외우면 되는데 근데 쉽게 될 거야. 집에 가서 한 번만 보면은 그냥 됐어. Passion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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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 붙은 거는 단어가 자체가 부사인 애들이야. 아까 전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해가지고 부사 만들었지. 네. 뭐 한다고 했어 문장에서? 장. 장소, 방. 방법, 시간. 시. 그치? 장소, 방법, 시간 할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해가지고 이 부사 만든다고 했어. 네. 근데 얘는 자체가 부사인 애야. 알겠지? 밑줄 그어야 돼. Passion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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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뭘 것 같아? 열정적으로. 그렇지. 열정적으로지. Passion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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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렬히 격렬하게야. 강세는 어딨어? Passion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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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아까 전에도 봤지만 동사 앞에서 이렇게 부사가 올 때가 있어. 그럼 얘네 그냥 동사야. 열렬하게 공부한다. 열정적으로 공부한다. 그치? 굳이 부사 따로 체크하지 말고 동사로 보면 돼. 그럼 앞뒤에 있는 애가 뭐야? 주어, 목적어지. 수자는 뭐 한다?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뭐를? 영어를. 그치? Susan passionately studied English. 시작. Susan passionately studied English. 그치? 여기 study 뒤에 뭐 붙었어? 이디 붙었지? 네. 동사하고 이디는 뭐야? 과거야, 과거. 네. Susan passionately studied English. Susan passionately studied English. 자, 외치세요. 시작. Susan passionately studied English. 됐어. 다시 주어 뭐라고? Susan. 동사? Passionately studied. 목적어? English. 구조 보이지? 네. 보이면 된 거야. 가자.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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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ually가 뭐야? 보통은, 그치? 이거 뭐야? 되게. 되게, 되게. 되게야. 어떻게 찾을지 몰라가지고 이거 넣었어, 되게. Us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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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빵 터졌어.
자, usually. 뭐라고? 예품사 뭐야? 부사야, 부사. 네. 그지? 부사. 저기선 부사 위치에 나왔어.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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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join. Do not join. 그 뭐야 그 다음에? This club. Foreigners do not join this club. Foreigners. Do not join this club. Do not join. 근데 join this 가 아니라 join this club. Foreigners. Foreigners. Foreigner 뭐야? 외국인이야,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들은 뭐 한다? Do not join. 해석 다 달아놨다, 페이퍼에. 네. 클럽에 가입하지 않는다지? 네. Do not, 여기까지도 동사야, 그러니까. 네. 동사로 봐야 돼. Foreigners do not join this club. Foreigners do not join this club. 그럼 뭐야, 마지막 품사. Usually, 그치? 주, 동, 목, 부야. 그치? Foreigners do not join this club usually. Foreigners do not join this club usually. 그럼 뭐야? 외국인들은 보통 이 클럽에 가입하지 않는다지. 그랬어. 한 번 더. Foreigners do not join this club usually. Foreigners do not join this club usually. 자, 너도 다 같이 시작. Foreigners do not join this club usually. 됐어. 가보자.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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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트럼프 그걸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 이게 뭐냐면은 during the president's term 하면은 뭐냐면은 저기 여기 써지나? During the president 아 이거 잘 안 보인다 그치? 네. president's term 해가지고 대통령 임기 가운데 임기 기간 동안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대통령 기간이란 얘기야. 트럼프 해도 되겠다. 진짜. Term. That's term.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영훈이가 센스 있게 파악했네. 기간이야 기간. That's term. Term. 자 찾아볼까? The thief. 아까 했지? Thief 뭐야? 도둑. 그렇지. 동사 찾아보자. 동사야? robbed. 그렇죠. robbed. 이것도 도둑질 했다야. 네. 강도했다. 강도했다. 네. 여기까지가 동사. 그다음에 all the houses. all the houses. all the houses. the thief robbed. robbed 해 봐. the thief robbed. the thief robbed. robbed. robbed it. 그래. robbed it. robbed it. all the houses. all the houses. the thief robbed it all the houses. The houses. 근데 robbed did 너무 이렇게 하면은 다음 발음하기 힘들잖아. 네. The thief robbed all the houses. 그냥 이렇게 가면 돼. Robbed all the houses. Robbed all. 연결시켜 버려 여기. The thief robbed all the houses. 자 입을 열어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The thief robbed all the houses. The thief robbed all the houses. 자 이게 뭐야 그러면은 부사야 부사 during the midterm during the midterm 그럼 이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거야 알지? 네. 그럼 이 전치사는 뭐야 during이라는 뭐뭐 하는 동안이야 동안 네. 그렇지 그러면 장방시 중에 뭐야 시간 그렇지 시간이야 됐지? 네.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로서 문장이 다 끝나고 나서 나온다. 뭐 할 때? 장소, 방법, 시간. 이건 시간이야. The thief robbed all the houses during the midterm. 시작. The thief robbed all the houses during the 다시 천천히. The thief, the thief robbed all the houses during the midterm. 해서 도둑은 모든 집들을 털었다. 언제? 그렇지.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됐어? 네. 밑줄 긋고 현관문에 치고 있어? 네. 다시 한번. The thief robbed all the houses. houses. 자, 그러면은 여기 all the houses는 여기서 꾸며주는 거야. 결국에는 모든 집들이니까.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 품사를 몰라도 되는데 얘 그냥 목적어인 줄만 알면 돼. 근데 그 안에 아, 여기 형용사가 얘를 꾸며주고 있구나. 이 정도는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 네. 됐어. The thief robbed all the houses during the midterm.
좋았어. 계속 가보자. Claim. Claim. Claim 뭐야? 그치, 요구하다, 주장하다지. 이게 뭐야? 인권이야. Human rights 해가지고 인권을 막 주장하고 있어. Claim. Claim. 어, 이거 요구하면 claim. 알지? 미안해. 요구하다, 주장하다다. Claim. Claim. Japan claim their ownership. Japan claim their ownership. 자, Japan이 뭐야? Japan. 주어지, 주어. 그 다음에 claimed가 뭐야? 동사.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휘를 몰라도 사실 아, 주어가 동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동사한 다음에 ed가 나오면 뭐야? 과거. 과거지, 과거. Japan이 동사했다야. 그러니까 네. 뭘 했대? Their ownership이지. 그러니까 their이 여기 ownership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이해돼? 네. 구조 보여? 네. 어, 뭘 했대? ownership이 뭐야 그러면? 뭐야? 소유권? 그치, 소유권이지. Their ownership은 뭐야? 그들의 소유권이야. 재팬은 네, 소유권. 주장했다 이거야. 그들의 소유권을. 네, 그치? 네. 어, 근데 뒤에 뭐 나왔어? Over 독도. Over 독도의 위치를 긋고 claimed 형광펜 쳤지? 네. 자,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할 때는 뭘 쓸 수 있대? Over를 쓸 수 있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독도에 대하여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거야. 네. Japan claim their ownership. Over 독도. 이거 돼? 네. Japan claim their ownership of 독도. Japan claim their ownership over 독도. 자, 다시 한번 주어 뭐야? 주어. Japan. 동사. Claimed. 목적어. Their ownership. 그 다음에 부사. Over 독도. Japan claim their ownership over 독도. Over 이해됐어? 네. 자 가보자. Price 뭐야? 가격. 가격이지. Price. 가격이다. 값. 네. 자, price. Susan likes the price of this car. Susan likes the price of this car. 그지. 여기서는 S가 나왔어. S. 네.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이고 현재일 때 주어가. 그때 S를 쓴다. 네. Susan likes the price of this car. Susan likes the price of this car. 그치. 주어 뭐야, 주어? Susan이지. 동사. Likes. 목적어? The price of this car. 여기까지 그냥 가. 여기서는 of this car가 뒤에서 여기 꾸며주는 거거든, 사실. 이 차에 속한 가격이야. 알지? 그냥 같이 목적어 보면 돼. 네. Susan likes the price of this car. Susan likes the price of this car. 해석. 수잔은 이 차의 가격을 좋아한다. 그렇지. 고마워. Susan likes the price of this car. Susan likes the price of this car. 자, 주어 뭐라고? Susan. 동사는 likes. 왜 S 붙었어? 3인칭 단수이기. 그렇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다음에 목적어는 the price of this car. 됐어? 네. 자, 잘 가르켜 안 가르켜? 잘 가르칩니다. 학원 갈 필요 있어 없어? 있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가지고 이제 너네 걸로 만들어야 돼. 네. Susan likes the price of this car. Susan likes the price of this car. 탁월해 안 탁월해? 그지?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탁월해질 수 있어. 네. 너희도 마찬가지야. 네. 주님이 탁월하셔 안 탁월하셔? 탁월하십니다.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탁월해져야 돼 안 탁월해져야 돼? 탁월해져야 돼. 어, 주님 따라가니까 우리도 탁월해질 수 있어. 어, Susan likes the price of this car. Susan likes the price of this car. 좋았어. 자, repeat. Repeat. 뭐야? 반복하다, 따라하다. 그렇지, 반복하다. 반복하다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지 이렇게. 아, 이게 안 보이네 잘. 자, 반복하다, 따라하다, 반복하다. 자, 강세. Repeat. Repeat this many times. Every day. 동사 뭐야? 이거는 주어 없는 거야? 어, 동사만 나왔어 이렇게? 네. Repeat가 동사지? 네. 그러면은 this가 뭐야? 목적어야. 알지? Repeat this. Repeat this. Many times. Every day. 어, 이런 건 자체로 그냥 부사인 거야. 시간이지, 그지? 그렇지. Many times, every day. 원래 이렇게 끊어서 부사인데 그냥 얘도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부사인 거야. 근데 한 번에 우리는 부사 이렇게 보지. 어, 매일 여러 번 이걸 반복해라. 이해돼? 어, 이것을 매일 여러 번 반복하세요. 이렇게 동 주어가 없고 동사만 바로 나오잖아. 그럼 명령하는 거야. 알겠지? 어, 명령하거나 뭐 청원하거나 그런 거야. 뭐 기도하거나 이런 거. Repeat this many times every day. 시작. Repeat this many times every day. 뭐야? 이것을 매일 여러 번 반복하세요. 그렇지. 고마워. 읽어줘서. 원래 알고 있었지? Repeat this many times every day. Repeat this many times every day. Repeat this many times every day. 좋았어. 주어가 없이 동사만 바로 나왔다. 뭐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면 청원하는 거. 네. 어. 자, 이것을 반복하세요. 됐지? 네. 주어가 없어. 생략이야, 주어는. 자, nowa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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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요즘에 nowadays. 어, nowadays. 강세 넣어서 해볼까? Nowa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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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같아? 이거 품사 뭐 같아? 자체가 단어가 부사겠지? 네. 요즘에라는. 자, 주어 찾아. I. 동사. Have. 그다음에 목적어. Happy. Happy. 어, happy days. 자, 해석해봐, 여기까지만. 나는 행복한 날을 가진다. 그치, 행복한 날들을 가진다. 나는 행복해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놓은 거야. I have happy days. I have happy days. I have happy days. I have happy days. 요즘에, nowadays. Nowadays. 이거 뭐야? 시간이지? 네. 난 요즘 행복한 시간을 가져. 나 요즘 행복해. 알겠지? 네. I have happy days nowadays. 시작. I have happy days nowadays. 이해돼? 우리나라 말은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몰라도 네이티브 스피커잖아, 우리가 코리아에.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배울 필요가 없어, 우리말 쓰는 데는 있어서는. 하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조를 배워야 된다고. 그래야지 쓸 수가 있어. I have happy days nowadays. I have happy days nowadays. 그러니까 회화할 때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거 회화잖아, 그렇지? 근데 구조를 알아야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우리 속에 체득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지? Repeat this every day, many times. 알겠어? 반복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천재와 바보의 차이는 얼마나 반복했느냐의 차이야. 그렇지? 우리는 뭐 선천적으로 그런 재능을 타고나진 않았잖아. 많이 반복하면 돼. 알겠지? 많이 노출되면 되는 거야. 많이 노출되면은 그만큼 내 몸속에 이 정보가 쌓이기 때문에 내 몸이 기억하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 자, 좋았어. 자, 마지막 단어. 어? 잠깐만. 마지막 단어였구나. 어. 자, 이게 뭐야? 그림 보고. 이거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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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해볼 수 있겠어? 나의 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존중하신다. 나의 아버지야. My father 어? respects my opinion. 그렇지. My father respects my opinion. 시작. My father respects my opinion. My father respects my opinion. 한 번 더 시작. 좋았어. 이거 뭐야? 한국말로. 접근하다지, 접근하다. 접근하다 뭐야?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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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이제 외워졌어. 자, 그 도둑은 주어지? The thief. The thief. 그 다음에 다가갔다가 동사다잉? 근데 몰래 다가갔다. 그치? Secretly approached. Secretly approached. 누구에게? 그에게. 자, 여기까지만 해봐. The thief. Secretly approached him. Secretly approached. 뒤에서. Him in the back. 그렇지. Him in the back. The secretly approached. The thief secretly approached him in the back. 시작. The thief secretly approached him in the back. 됐어. 구조 보여? 네. The thief secretly approached him in the back. 시작. The thief secretly approached him in the back. 구조 보이지? 네. 좋았어. 구조가 보이면 끝나는 거야. 이거 뭐야? 한국말로. Accident. 그렇지. Accident. 그렇지. 사건 사고. 어, 고마워. accident. 자, Susan. Susan. 당했다를 그냥 우리 have로 했어. have. 근데 Susan 과거니까 뭐야? 과거니까 had지. 그다음에 심각한 자동차 사고가 목적어다. Susan had a serious car accident. 됐어? 네. Susan had a serious car accident. 한 번 더.
Susan had a serious car accident. 완전 좋지? 자, 이거 뭐야? 한국말로. 그렇지. 좋았어. 그렇게 바로 나오면 돼. 열렬히,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뭐라고? Passionately. Passionately. 그냥 되지? 자, Susan, 동사 뭐야, 동사? 열정적으로 했다야. 알겠지? 뭐를? 영어 공부를. 됐어? 이거. 됐어? Susan. 그 다음에 해봐. Passionately studied English. 됐지? 다시 한번 시작. Susan passionately studied English. 완전 되지? 한 번 더 시작. Susan passionately studied English. 좋았어. 그치? 되게 usually지? Usually. 자, 외국인들은 보통은 이 클럽에 가입하지 않는다. Foreigners. Foreigners. 가입하지 않는다가 동사지? Do not join. 어디에? This club. Usually. 됐어? 다시 한번. Foreigners do not join this club usually. 주어 뭐야? Foreigners. 동사. Do not join. 그 다음에 목적어. This club. 그 다음에 부사. 됐지? 한 번 더. 시작. Foreigners do not join this club usually. 자, 너네가 영어 볼 때도 이렇게 문장 구조가 보여야 돼. 자, 대통령 뭐야? 기간이지. 뭐라 그래? Term. 다시 term. Term. 가게가 그 기간에 털은 거야. Term. Term. 중간고사 기간에 그 도둑은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이게 뭐야 먼저? 부사지? 그치? 그 도둑이 뭐야? 주어? 그치? 다 털었다가 뭐야? 털었다가? 동사? 모든 집들이 뭐야? 목적어. 됐어? 자, 이거 맨 뒤로 빼자, 이거는. 알았지? 네. 자, 그럼 뭐야? The thief. 그 다음에, 털었다. Robbed. Robbed. 뭐를? 모든 집들을. All the houses.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간. During the midterm. 이제 보면 보여. 시작. The thief robbed all the houses during the midterm. 됐어? The thief robbed all the houses during the midterm. The thief robbed all the houses during the midterm. 좋았어. 자,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막 인권을? 요구하다, 주장하다. 그치? 요구하다, 주장하다. 자, 일본은 주장했다지. 네. 자, 주어 뭐야? 재팬. 재팬이지. 그 다음에 주장했다가 뭐야? 동사 뭐야? 동사. 주장했다지. 네. 그 다음에 뭘 주장했대? 자신들의 소유권을. 됐지? 그럼 독도의 대안이 이거야. 전명으로 들어가. 그렇지. 자, 해볼까? 그러면은 Japan claimed 뭐를? Their ownership. 그 다음에 over 독도. 시작. Japan claimed their ownership over 독도. 좋습니다. 이거 뭐야? Price. 그렇지. 가격. Price. 자,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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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동목 찾아. 수잔 주어. 좋아한다. Likes.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이 차의 가격. 그치. 그러면은 해봐. 수잔 likes the price of this car. 됐어. 시작. Susan likes the price of this car. 한 번 더. Susan likes the price of this car. 됐어? 좋았어. 이거 뭐야? 무한 반복하다. 영어로 repeat. Repeat. 자, 이것을 매일 여러 번 반복하세요. 반복하세요 나오겠지? Repeat. 목적어. This. Every day. 그 다음에 여러 번. Many times. 됐어? 자, 그러면은 순서 동사 먼저. Repeat this. Many times, every day. 됐어? 시작. Repeat this many times, every day. 연결해서 Repeat this many times, every day. 한 번 더. Repeat this many times, every day. 됐지? 자, 마지막 단어. 뭐야, 이거? 요즘은. 요즘에. 그치? 이건 자체 부사야. 뭘 것 같아? Nowa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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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요즘에 맨 뒤로 빼. 알겠지? 네. 나는 행복한 날을 가진다. 주어 어딨어? I. 그렇지. I. Have. 가진다. Have. Happy day. Happy day. 됐어? 네. Nowadays. 됐어? 해보자. 시작. I have happy days nowadays. 이렇게 가는 거지. Happy days nowadays. 자, 10번 단어까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